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오늘 되게 어려 보이신다. 저희 감사합니다. 타국에서 오셨나 보다. 네. 근데 언니가 지금 어쨌든 지금 점을 보러 오셨잖아. 네. 근데 지금 남편 사주를 넣어주셨는데 남편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력도 있고 좀 포옹력도 있다라고 해요. 그리고 남편분이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시네. 그 나왔어요? 언니가 알려준 대로 지금 적었더니 남편분이 나이 차이가 있으신데, 그래서 언니를 조금 더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으셔. 근데 왜 남편분이 지금 화가 나 있고 왜 몸이 아파? 아니, 남편이 자꾸 저를 데리거든요. 그래서, 때린다고? 예. 왜? 남편 차 타고 나갔어요. 저 남편 외출 좀 차를? 하려고 나갔더니 사고가 된 거예요. 사고 당장 배차 시켜야 된다. 못 고칠 정도로 사고가 난 거예요? 예, 일단 그렇게 했어요.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도, 당장 철차를 했어. 했어. 남편한테 뭐, 전화 갔든 저한테 전화 와서, 당장 들어오라고. 집에 들어오라고. 당장 보고 싶다고 해서, 얼른 가자. 그랬더니, 그렇게 맞았고, 그 다음에는, 제가 명품 너무 좋아해서 한번, 명품. 가방 사고 싶었었어요. 네네. 좋아하는 거 있었거든요. 네네. 드라마에서 봤어요. 그거를 사도 꼭 사고 싶어서 남편 카드를 모르고 갖고 가서 샀더니 아, 모르게 가지고 몰래. 몰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어서 남편이 문 앞에 있고 그 가방이랑 저를 얼마나 맞았던지. 메고 다니려고 산 가방으로 그래요. 들고 그렇게. 갔더니 그걸로 때렸다고? 네. 몰래 샀을 거 아니야, 언니가. 그래도 그렇게 데리면 안 되는데, 가방으로 차라리, 손으로 하지, 가방으로 데리니까, 지금 그 가방에 볼 때마다.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. 그런 가방한테 식으로. 미안하게 됐다. 그런 식으로 좀, 아무래도, 그리고 그런 거야. 또 있어요? 또, 그거는, 진짜 심의한 것은, 네.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지 알고, 제가 제일 잘하는 임식을 하면서 음식. 남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남편은 와서 탁 보고 얼굴이 탁 이상해졌어요. 그왜 이렇게 이상해졌다? 이렇게 제가 만들었더니 아, 언니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음식을 거하게 언니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음식을 차렸는데 남편이 인상이 굳어졌다고? 네, 우리나라 음식이었어요. 그거를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갑자기 화나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맞았고, 또 하나 있는 것은 친구가 저 진짜 좋아하는 친구였는데, 돈 빌려달라고 진짜 힘들어. 그렇게 얘기하니까, 힘드니까 뭐, 줘야겠다. 빌려주는 하면서 또 거니까. 빌려줬더니, 그 친구는 돈을 갖고 외국에 날랐어? 가버렸어? 도망갔나? 없어졌어. 없어요. 한국에 없어요. 아니, 왜 없는지 연락도 없고 없어져서. 그럼 아니, 어떡해? 그거를 남편은 알고 됐고, 또 저를 두드러기 또 때려? 맞아주고 데리고. 그러니까 계속 데려서 저를 왜 때리는지. 제가 엄청 착하거든요. 착해 보여, 네, 언니. 착해요. 너무 착해서 그래서, 큰탈이야, 지금. 네, 이렇게 데려도 제가 남편한테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가서 괜찮아요? 라고 물어보거든요. 나는 남편이 왜 때리는지 진짜요? 그래서 저는 몰라요.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. 그리고 또 있어? 또 있지. 또또뭐 있어. 있어?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제가 날라갔던 돈을, 우리 남편한테 갚아야겠다. 그런 미안해서. 생각을 가져서, 한국 언니가 있어요. 그 언니가 코인? 주식?
비트코인, 주식. 그런 거를 알려줬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다 돈을 모여서 남편 모르고 선물해주고 싶었는데, 네. 그거 다 돈을 날라갔어요. 어떡해! 언니! 날라갔더니 남편이 그거 알고 돼서 남편 안 썼어요? 너무 지저분하봐요. 지저분한 썼고 너 지금 병원 있고 거의 거기에서 저를 부르고 제발 제발 나 너 자기 나라 가라고.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. 아니 저는 가기 싫어요. 아니 저는 잘 살고 싶은데. 아니 근데 남편분이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이고 아파. 이러다가 남편이 골로 가게 생겼어 언니야. 쓰러졌어요 한번.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남편분이 때리는 입장에서 봐서도 난 이해가 되고 언니 입장에서 봐도, 봐서도 언니 성격이 이런 건지 입장에서도 봐요. 저는 지금까지 일부러 안 했거든요. 그래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언니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세상을 좀 몰라서 그런 건지 지금 언니가 잘못한 것도 나는 인식이 잘 안 된 것 같아. 저 잘못된 것 같아요? 잘못한 부분 있지. 남편 몰래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무슨 사단이 남편을 알아서 사주지. 그렇지. 근데 그 남편분이 그런 성격이 못 되지. 근데 남편분 진짜 큰일 나 언니. 건강도 저도 이러다가 큰일 나요. 우즈베키스탄 가면 큰일 나요. 어떡하면 좋아.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저도 고향에 가면 큰일 나요. 그래서 저는 절대 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면은 진작에 남편이 하지 말라는 짓 하지 말지 그랬어 언니야. 사정했을 거 아니야 남편분이. 그런가? 근데 언니 지금은 일단은 남편분 병간호나 좀 잘 해주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이럴 일이 있을 수도 없다. 남편분이 돈이 없대. 돈 없대? 네. 어떡하실 거야? 돈 없으니까 가실 거야? 아니요. 아니 그 아니지? 아니요. 네. 남편분 그래서 물어보주세요. 할머니 할아버지한테. 뭐라고?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. 남편분 병간호 잘 해주세요 일단은. 병 지금 남편분 쓰러졌다며 병원에 계시다며. 병원 있어요. 네 그러고 남편분이 나... 하지 말라는 짓 이제 하지 마요 언니. 아니 보기 싫어도 부르실 때 병원에서 가자마자 가라고 하면서 확 던져. 자기를 나 같아도 언니 보기 싫겠다. 미안해 같은 여자로서 나 같아도 치가 떨리겠다. 그렇게 다 해먹었는데. 저는 보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저 얼굴 아직, 보자마자 머리를 확 잡고 아직도 언니는 언니가 잘못한 걸 몰라.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.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요.